아, 저 이름 조홍준이고요. 간단히 자기소개하자면 제 이름 조홍준이고, 예. 97년부터 개발 일을 하게 됐네요. 했네요. 예.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부터 온라인 게임, MMORPG 뭐 다양한 게임을 지금까지 출시를 했고, 현재는 이맨 끝에 보이는 이 호텔 하이드웨이라는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 술라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단 저는 이제 게임 기획자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프로듀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됐어요. 한국에서 이제 프로듀서라고 하면 어떤 그 해당 프로젝트의 리더, 프로젝트의 최고 권한. 요즘은 이제 회사에 따라서 뭐 디렉터나 실장님, 사장님 등으로 불리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당연히 이제 제가 시장님까지 물려봤는데 사장님까지는 안 물려본 것 같네요. PD 역할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핀란드로 오게 됐고, 이런 일을 하고 하다가 이제 핀란드로 오게 됐고, 또 핀란드에 와서 이제 두개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 이제 프로덕트 오너라는 역할에 대한 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로덕트 오너라는 롤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EA가 국내 팀에서는 그렇게 역할을 분담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 핀란드나 이 해외 기업에서는 이미 프로덕트 오너라는 롤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역할입니다. 프로젝트 오너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애자일 기반의 프로젝트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의 리더라는 건 동일하지만, 이 프로듀서와 프로덕트 오너의 가장 큰 차이는 애자일 기반이라는 부분이죠. 때문에 이 유럽의 대부분의 개발사가 이 애자일과 스크럼을 사용하는 프로덕트 개발 기법을 사용한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걸 알고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오너는 해당 게임의 서비스의 질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대변해서 개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게임의 매출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바로 이제 로드맵과 백로그, 그리고 KPI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체 로드맵을 그리고 각각의 로드맵에 맞는 유저 케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유저 케이스를 브레이크 다운해서 백로그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백로그의 프라이어리티를 본인이 직접 줄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피처의 KPI를 통해서 다시 계속해서 자신의 로드맵과 백로그를 수정하면서 KPI 결과값이 좋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정하는 역할을 맡는 그런 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미 뭐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KPI를 읽는 사람과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리퀘스트를 하는 사람이 이제 사업부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일해본 해외 개발자 팀에서는 이 사업부라는 컨셉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덕트 오너라는 롤이 훨씬 더 많은 역을, 새로운 역할로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PO와 PD라는 한 팀에서 PO와 PD가 분명히 공존을 하게 됩니다. PO는 PD의 고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O가 원하는 내용과 PO가 원하는 퀄리티의 내용을 PD는 개발자를 사용해서 그 결과물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동시에 PD와 PO가 같이 나눠지게 되죠. 동일 권한의 레벨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책임을 나누게 되는 역할입니다. PO의 장점을 따진다면 책임의 분할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기존에는 이제 프로듀서 한 명이 가졌던 그런 책임을 프로덕트 오너가 나눠 가짐으로 인해서 약간 프로듀서의 무게감이 조금 편해지고,
그리고 또, 프로덕트 오너의 의견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 프로듀서가 가지고 있던 역량 이외에 다양성을 띨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프로덕트 오너가 후원을 해주는 개발을 지키기 위한 이런 개발 중립성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롤입니다. 이 프로덕트 오너라는 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수 있는 이런 개발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크럼과 애자일 기반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상당히 수평적일 수밖에 없어요. 즉, 어떤 개발자건 어떤 기획자건 자기가 원하는 말을 늘 나눌 수 있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요청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다라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피처가 디자인이 되고 시작이 될수 있는 거죠. 개발자 중심 개발이란 건데요. 일단은 프로덕트 오너라고 존재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프로덕트 오너는 개발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매출을 책임짐으로써 전문적이지 않은 개발자가 매출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수평적 조직 문화와 개발자 중심 개발이 엮여지면서 당연하게 부합이 되는 게 이제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뭐 이쪽에서는 슬랙 하나로 막 채널, 한 회사에서 채널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어디서건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역할과 책임의 분할. 이제 실제로는 프로덕트 오너와 프로듀서가 있지만 그 밑에도 역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든가 디벨롭먼트 디렉터라든가 다양한 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프로듀서가 한국에서는 한명 프로듀서가 혼자 다 가지고 있던 그 책임과 역할을 나누어 가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프로덕트 자체에 대한 어떤 롤이 확정이 되고 좀더 원활하게 게임이 진행이 될수 있게 어느 정도 책임 권한과 부여를 통해서 쉽게 결정이 될수 있는 그런 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결정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데이터 결정의 기반은 K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 게임 보니까 이게 좋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냥 말을 해서 피처를 만들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KPI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제공하느냐? 뭐 예를 들자면 다른 게임에 이런 피처가 들어가니까 매출이 올랐다. 우리 게임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자를 설득을 하고 그 개발자들이 오케이를 해야지만 게임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역시 개발자 중심의 개발과 데이터 기반의 결정 이런 것들이 엮여지는 그런 유럽 게임 개발 회사의 그런 문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7년부터 개발을 했고, 저는 이제 중간에 해외 개발사에 있다가, 또 한국 개발사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이제 한 2년 전에 핀란드로 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컸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핀란드로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고 그러면 제 나이 때문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은 한국에서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사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워낙 젊으신 분이 많으셔서 한국은 아무래도 존댓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핀란드로 오게 됐고 현재로서는 이 수평적 조직 문화나 이런 개발자 중심 개발, 이런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편하게 잘 적응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뭐 이런 개발 관련된 내용은 또 역시 이후에 또 토론할 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았나요?